그래서 When is the concert죠? When is the concert? 오케이, 그래서 1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아니면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be 동사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더라? 있다,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있다란 뜻이야. 언제 있다. 근데, 오케이. 있다에서 있니로 된 거지. 언제 있니? The concert 한번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When is it? 그렇죠. 남자야, 여자야? 다 남자도 아니죠. 알고 여자도 아니고 그것 그렇죠. 몇 개야? 한 개. 한 개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만화보고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the home? When is it? 하고 똑같은 When 규칙. is it? 됐습니까? 오케이. When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대답에도 it이 들어있죠. It is at 8. It은 뭐 대신 왔어? 예. 그 콘서트는 그러니까 뭐 대신 왔어? The The concert 대신 concert 왔죠. The concert is at 8 할걸?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문장이 간단해졌죠. 오늘 되어있네 내가 봤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나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니 나는 넌 아이스크림 만드니가 뭐죠? Do you make ice cream?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뭐가 들어가죠? am, is, are 중에? 메이크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넌 아이스크림 만드니가 뭐겠어요? 이겠지. 여기에 왜 are you make가 됩니까? Do you make ice cream? Hey, 그래서 너는 만든다가 뭐예요? You make. 너는 만드니는? Do you make? Do you make? Hey, 너는 만들지 않는다는? You don't make. You don't make 하면 되겠죠? H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니 나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데. No, I don't make ice cream. No, I don't make ice cre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n't는 너랑 뭐가 합쳐진 거고 you랑 not이 합쳐진 거고 not은 만들지 않는다 하려고 온건 알겠고 do는 어디서 나온 거야? 지은은 메이크야. 그렇죠. make에서 만들어진 거죠. 아이스크림 만드는 게 아니야. 오케이, 만들지 않는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do you make? 그렇죠. What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be 동사 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있는 문장이야. What do you make? 이었으니까 비동사가 없으니까 하다시가 make가 있으니까, be 동사 쓸 일이 없죠. 네. 오케이, 그랬더니 I make cookies. I make cookies.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생일은 언제니? Birthday는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요. 오케이. 있니죠. 있다 라는 뜻을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있니고요. 이다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누구였어? 이다는 비동사. M, is, are죠. 그러면 여기에 왜 are도 아니고 am도 아니고 is가 사용됐는지 한번 따져볼까 우리? 오케이. 따져볼 때 맨날 선생님 물어보는 게 암만 길어봤자야. Your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Your birthday. Your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It. It.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When is it? 그거 언제야? 그거 자리에다가 너의 생일 넣으니까 너의 생일 언제야가 됐고요. 오케이. 내 생일 4월달이야. 나의 생일은 4월에 있다. 내 생일은 4월 달이야. My birthday. My birthday. My birthday is eight. My birthday is in April. 그렇지. 뭐라고? My birthday is in April. 그렇죠. My birthday is in April. 그래서 my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My birthday is. My birthday is in. 뭐래? My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It.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며. 아, 네. 그러면 이 문장. It is in April 하고 똑같은 규칙. 계속해서 아빠나 그렇지. Does my dad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make가 있으니까 does나 do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do는 왜 안 돼? 데드만 히가 아닌 게 아니고 마이 데드라 했어. 이렇게 긴 것도 히로 바꿔 쓸 수 있어야지 히가 쓸모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 데드 나의 아빠 암만 길어봤자 그 남자니까 히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Okay. My를 왜 자꾸 놔두는지 모르겠어. My dad 이 긴 것도 he가 된다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My dad를 나의 아빠를 암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쓸 수 있다고. dad를 he로 바꿔 쓸 수 dad만 he로 바꿔 쓰는 게 아니고 도나 뭐하고 똑같은 규칙? 더즈 히 메이크 하고 똑같은 규칙. 더즈 마이 데드 메이크 길잖아. 더즈 히 메이크 하고 똑같은 규칙. 계속해서 아니 그래도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데.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Your dad 대신에 암만 길어봤자 뭐한 거야? Your dad 대신에.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만드시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my dad make? 예, 묻는 문장 잘 만들고 있어. 그랬더니 쿠키 만드시는데요. 오케이. 나는 he make 들어본 역사가 없고요. He make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몇 번쯤 얘기한 것 같아. 그래, he make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쯤 얘기한 것 같아, 도훈아. 한 100번은 했겠다, 그치?
He makes cookies. 그럼 그는 만든다. He makes. 그럼 에? He makes. 그는 만드니? Does he make? 그는 만들지 않는다. He don't make.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 Does he? 그는 만들지 않는다. 어떻게 he don't make가 되냐? 이 안에 does가 들어있다면서. 다시 그가 만든다. He doesn't make. 잘 들어. 그가 만든다. He doesn't make. 그가 만든다. He make. He make야 또? Yeah, he makes. 정신 차려. 그가 만든다. 그가 만드니? He makes. 그가 만든다. 그가 만드니? 그가 만드는.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 He doesn't make. 에이, 공부 좀더 하고 와. 그리고 좀 이따가 왜 does he making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고요. 선생님 분명히 설명해 줬어. does he making 하면 안 된다고.